아시아 골퍼 최초로 PGA 투어 신인상을 거머쥔 특급 신예 임성재가 오는 10월 제주도를 찾습니다. 국내 유일 PGA 투어 정규대회 더 CJ컵에 출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1위 브룩스 케카를 비롯해 쇼트게임 달인 필 미컬슨, 차세대 골프 황제 조던 스피스, 초대 챔피언 저스틴 토마스 등이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더 CJ컵은 준 메이저급 필드를 꾸리며 대회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제3회 대회를 맞아 PGA 투어 새바람을 대표하는 골프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임성재는 고향인 제주에서 세계적인 스타 골퍼와의 72홀 승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대형 스타 제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키 183cm, 몸무게 90kg으로 탄탄한 신체 조건을 자랑하는 임성재는 2015년 KPGA 코리안 투어와 일본 투어 큐스쿨을 한 번에 통과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2017년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PGA 투어 2부격인 웹다컨 투어 큐스쿨에 참가 신청서를 넣었는데요. 그해 12월 치러진 큐스쿨에서 최종 합계 26언더파 262타를 몰아치며 전체 2위에 올라 미국행 목표를 가뿐히 이뤘습니다. 준비된 샛별에게 웹다컨 투어는 너무 좁았습니다. 데뷔 무대였던 바하마 클래식에서 우승을 거머쥔 데 이어 두 번째 대회였던 아바코 클래식에서도 한타차 준우승을 차지했죠. 두 대의 활약을 바탕으로 3군순위 1위에 오른 임성재는 시즌 내내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투어 역사상 최초로 와이어 투 와이어 상금왕에 올랐습니다. 올해의 선수상 수상도 자연스레 임성재의 몫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무대 PGA 투어에서도 꾸준히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35개 대회에 출전해 톱10 7번, 톱25에 16번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큰 부침 없이 활약을 이어간 임성재는 신인 중 유일하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티켓을 따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활약을 바탕으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PGA 투어 올해의 신인에 뽑히는 영광을 맛봤습니다. 한 번뿐인 신인상을 제가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지금 기쁘고 되게 너무 좋아요. 우승 기회가 있으면 꼭 우승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성재 외에도 많은 한국 골퍼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GA 투어 통산 8승에 빛나는 탱크 최경주는 2년 만에 제주 클럽 나인 브릿지를 찾는데요. 올 시즌을 끝으로 PGA 투어 챔피언스, 즉 시니어 투어 자격을 얻는 최경주는 PGA 투어 고별전이 될 더 CJ컵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 밖에도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시우와 안병훈이 홈 2점을 살려 스코어보드 최상단을 꿈꿉니다. 지난 6월 KPGA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이원준과 아마추어 최강자 배용준도 더 CJ컵을 등용문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 골퍼가 총출동하는 이번 대회에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 뉴스 박대현입니다.